코로나 기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은퇴하신 목회자의 아들로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 필라델피아 지역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한 분이 참 간증하시는 멘트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 자기는 선교를 그냥 원주민들과 살았다, 산 것밖에 없다, 사는 게 선교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목회에 참 현장에 계셨던 것, 사셨던 것 그 자체로 목회였고 선교였고 그래서 후배들이 이어서 목회할 수 있는 터전을 훌륭히 닦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 후배 목회자들로 또 아들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과 같은 우리 연재하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고 정말 깊은 마음에서 존경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 자그마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무한한 영광이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버지 같으신 분들 앞에 제가 설교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부탁을 하셔서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얻었다 또는 잡혔다 잡는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참 얻는다 잡는다 잡힌 바 됐다 하는 거 그것이 다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노년에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아직도 얻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이 뭐냐 잡고자 했던 것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자 달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가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쉴만한 은퇴할 만한 나이에 그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고 잡지 못한 게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달려가야 되는 그의 신앙의 목표, 푯대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참 마음속에 두고 싶은 말씀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 때 이 뒤에 있는 것 이 바울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냐고는 내가 달려갈 수가 없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삶들 유대의 신봉자였던 그 모든 삶 믿고 나면 그것이 다 죄였고 범죄였던 것을 그거 다 잊어버렸다.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 사로잡혔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교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린다고 했고 그보다 정말 그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그 모든 삶 빌립보 교회 역시도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였지만 그가 했던 모든 일들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그거 두 가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연연하고 그거 자꾸 생각했다가는 내가 달려갈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잊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일은 잊고 싶지 않고 힘들었던 일은 잊고 싶어 하겠지만 좋은 일이든 또 힘들었던 일이든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 앞으로 해야 될 또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고 달려가야 되니까 달려가기를 원한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구절을 제가 택한 이유는 표대가 무엇일까? 바울이 말하는 표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만이 발견되는 그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그가 취하고 싶은 표대라고 했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우리 선교지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심방을 한 40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심방을 40가정을 했는데 다음 한 가정을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가실 집은 이 교회의 설립 멤버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설립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다른 두 여집사님에게 20년 전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교회 설립 때부터 왕따를 당했답니다. 두 분은 같은 마을에 살고 한 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야 이거구나 이게 참 뭐 빌립보 교회만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교체에도 똑같구나 이제 인간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개척해서 캄보디아 90%가 넘는 불교 신자들 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교회도 역시 문제는 외부에서부터는 공격이나 불교도들의 핍박 이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서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갈등 이것이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성교제교회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집까지 가는 한 3-4분 걸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이분을.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는 드디어 폭발을 해가지고 2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설립 멤버이고 그런데 2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를 3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기간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다 죄 잊어버리고 편대를 향해 달려가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마음속에 들었던 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당신의 편대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의 편대다.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교사님도 아니고 당신의 편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표대가 있었다. 그 표대가 뭐냐면 십자가였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표대를 정해놓으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머뭇거리지도 않으셨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 마지막 종착지에 자기의 두 팔을 벌리고 두 발을 포개고 거기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일을 마침내 그 표대에 도달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한마디로 딱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왜 그 표대를 향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셨겠느냐? 바로 당신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시 출석을 한 사진을 제가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평생 표대를 향해 달려오신 분들이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달려갈 표대가 남아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라는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주저하지 않냐고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고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목회에서 은퇴는 하셨지만 우리 은퇴 목사님 네 분들이 달려가야 될 예수님 표대 되신 그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달린다는 표현은 육상 선수를 떠올리는 표현이죠. 100m 선수가 출발선에 딱 섰을 때에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뛰려갑니다. 그래서 파울이 나기도 하는데 정말 주저하지 않냐고 총소리가 났는데 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총소리 방아쇠 굴러가는 소리만 나도 뛰쳐가려는 그 자세 그게 오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정말 출발 소리만 나면 뛰어가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선수의 모습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아마 연상을 하며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목회 초창기 시작하실 때 그런 마음에서 정말 부르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사실은 준비가 다 안 됐어도 가라고 하니까 출발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한 평생 달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육상 경기는 또 마라톤이라는 긴 여정이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평생을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때로는 정말 힘이 들고 지치고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42.19 기업다 마라톤을 다 뛰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면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도 뭐 10km 단축 마라톤이 이런 것만 해봐도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거 안 한다고 내가 무슨 뭐 죽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100m 달리 선수와 같이 출발선에서 뛰쳐나가려는 그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래가지고 열심히 100m, 200m 뛰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달려가야 될 길이라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영상들을 많이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고 저도 참 감동 있게 봤던 거죠. 남자들이 군대를 다 다녀오니까 군대 영상 같은 거 참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뭐 오래전 흑백이 아주 화면이 흐릿한 거 보니까 오래전에 찍은 영상 같은데 아마 지상파 방송국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해병대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인데 아 정말 뭐 드라마로 이렇게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정말 감동적인 거죠. 다른 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 교관들이 그 훈병을 결국 빨간 명찰을 달게 해주기까지 훈련을 마칠 때까지 그 교관들이 없이는 그 훈련병들의 완주가 불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꼬리꼬리 지르는지 제가 봐도 저 정도 몸집 같으면 저 훈련 못 받아내겠다 싶은데 교관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훈련이 끝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회를 완주하셨고 지금까지도 서 계신 것이 아닌가. 해병대원들이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은 그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나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까지 달려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달려갈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 철새들이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V자 형태로 그 철새들이 일렬로 다 정렬을 해가지고 가는 게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야지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까마귀 저 기러기 떼가 꽉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선두 기러기 가장 힘세고 날개짓을 잘하는 든든한 기러기가 앞에 서면 그 뒤에 날개를 쫙 맞추어서 최소한의 공기 저항을 줄여가면서 소리를 들었는데 앞에 제일 저항을 많이 받는 그 기러기를 위해서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 소리를 응원을 해주는 소리랍니다. 그게 나는 날아가서 기분이 좋아서 막 하는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이 횡단을 해야 되는 기러기들이 앞 기러기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응원하는 것. 한 명의 훈련병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 군대의 이 교관들 모습과 같이 그렇게 응원해 주는 모습 보았습니다. 양들로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한 평생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우리 응원해 주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이 길을 건너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장류 푸른 소장과 시냇가가 양들에게 제일 좋은 낙원처럼 보이지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소장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푸른 소장과 시냇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평안이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편안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푸른 소장과 넉넉한 물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양들은 모름지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목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목적 목회를 중단하시고 목회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아직도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분들 주님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삶을 목표로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 그리스도의 권능에도 이룰 줄 알고 부활에도 참여할 줄 아는 이 목표
그 목표를 붙잡기 위하여서 출발선에서 100m 선수와 같은 심정 끝까지 잃지 마시고 아직도 얼마 일지 모자 남아있는 인생의 긴 마라톤에 목회지에서는 은퇴를 하셨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그분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힘을 내셔서 우리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푯대를 향하여 그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분의 음성 듣고 남은 생애 끝까지 바울이 목표했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푯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